차도 두 말, 상도 두 말. 옥상 싱글 작업, 파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20평 정도 칠하는데 파도 프라이머 20평 칠하는데 하도는 두 말, 상도 싱글 방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도 작업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색인데 마르면서 투명하게 바뀝니다. 파도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방수 작업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둘대로 이렇게 파도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칠해 올라가면 턱진데 잘 칠해주고요. 상도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성노료라, 수성노라로 이렇게 밀면은 페인트는 잘 먹습니다. 싱글이 원래 갈색이라서 이 갈색 작업을 해봅니다. 하루 전에 하도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원 색깔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도는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요. 상도는 수성도료이고 이렇게 도장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싱글 방수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셀프 작업, 이거 견적을 2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빼고 도장을 하게 됩니다. 20평 기준입니다. 1일 전 하도 작업을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도 작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상도 도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상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프 페인팅 작업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약 20평 기준 하도 프라이머는 18리터 두 말, 그 다음에 상도는 18리터 말이면 되겠습니다. 페인팅 전문은 아니지만 셀프로 이렇게 작업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인지라 내 스스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상도는 수성이라 물 희석해가지고 칠하시면 됩니다. 처음 칠할 때는 색깔이 진한 이 정도 색깔로 바뀝니다. 건조되면은 싱글 페인트 작업 시 수성용 노라를 쓰시면 됩니다. 이 틈새가 있는 부분까지 잘 도포가 되려면은 수성용 쓰시고, 수성용이기 때문에 물을 적어서 사용을 하는데 좀 칠하기 쉽게 하려면은 물을 좀 많이 희석하면 되고요. 물 희석을 많이 하면 얇게 칠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칠한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은 도장은 얇게 여러 번 칠한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공사하시던 분들한테 이걸 맡기려고 200만 원 달라고 해서 셀프 작업한 겁니다. 프라이머는 경화제가 들어가지만 상도는 수성입니다. 수성에 물 희석해가지고 쓰면 되고요. 옥상에 싱글 페인트 작업, 셀프 작업입니다. 하도 두 말, 상도 한 말 계획 잡았다가 상도도 두 말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포함 견적 2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작업하니까 페인트 작업이 4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작업한 게 40만원 비용 들어갔습니다. 20평 기준 40만원 이렇게 도장을 완료했습니다. 셀프 페인팅 작업 완료했습니다.